와, 진짜 무겁다. 와, 씨. 너무 무거워. 진짜, 혼자 되기 너무 힘들어. 오늘 쓸 텐트는 쿠디 파밀리아고, 카키색으로 예약하고 2달 반 만에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풀세트입니다. 텐트랑 위에 TPU 창이랑 자동 에어펌프까지 해서 풀세트입니다. 무게가 지금 도합 거의 70kg예요, 이게.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우와, 덮개가 있어? 왜 안 끌러져? 저도 지금 이 안에 구성물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지금 첫 개시라 저도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모릅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어디 봅시다. 이거 뭐야? 밴딩이야? 아니면 뭐야? 끈이야? 클립 하나가 있고, 얘를 풀어주시면은, 텐트만 있나 보네. 본품 스킨을 깔아놓은 모습입니다. 본품 스킨이 상당히, 너무 큽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커요. 진짜 상상한 것만큼 크고, 이제 에어를 풀어도 보겠습니다. 전실과 후실 방향. TPU 창이 지붕에 있는 게 후실, 없는 쪽이 이제 전실입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쪽에 에어를 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동 펌프를 집에 놓고 왔어요. 그냥 전동 펌프를 새로 샀기 때문에 이 전동 펌프로 이제 에어를 투입할 겁니다.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다가 맞춰서 꽂아주시고, 안 보여도 돼.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품이 중요한 거지. 자, 이제 설정을, 알아서 돼 있네요. 저도 정보로 듣기로는 OPSI, OPSI로 맞춰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호스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편하게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지 저희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닌데? 이거 맞는데? 뭐가 문제지? 아, 열려 있었어. 계속 바람 쐬는 소리가 나. 그리고 이상하다 했어. 아, 두 군데네. 거기랑 여기랑. 아, 뭐가 이상하다 했어. 아, 이제 된다. 와, 내가 저 뒤로 갈게. 그냥 냅둬. 아니야, 빠진 거 아닌데? 아, 하이. 속도가 빨라진 거야. 아, 로우였다가 하이로 바뀌었어. 여기 더 들어간다. 좋다. 근데 너무 한참 걸렸다. 아, 우리가 몰랐던 거지. 바람 들어가나 봐봐. 안에 단단한가 좀 봐줘. 이렇게 넣는 거네. 이제 알았어. 자, 일단 얘는 갖다 넣어놓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한 15분 걸린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치는지를 몰라서. 아, 카키색 너무 예쁩니다. 여기 쿠디 로고 지붕 위에도 있고, 전면에는 없네요. 저번에 다른 제품들은 전면에 있던 것 같은데, 얘는 창이 이쪽에 있어서. 아, 이쪽이 전실입니다. 이쪽이 전실이고, 후실 쪽에는 지붕에 TPU 창이 지붕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이 후실 뒷면입니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 텐트 받으려고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요. 반대편에는 이쪽에 후실 쪽 TPU 창 아래쪽 하단에 쿠디 로고가 있습니다. 단단해. 애지중지 잘 써야 됩니다.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이뻐요. 일단 면재질이고, 뭐 오늘 이번에 와서 온 김에 이것저것 많이 찍어 볼 건데, 전체적으로 찍은 텐트 모습입니다.
안에가 햇빛이 떠도 깜깜해요. 상당히 어두워요. 카키색이다 보니까 아이보리랑은 좀 틀리죠. 하, 내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이게 화면으로 봤을 때 사이즈는 이렇게 딱 감이 안 오는데 제가 직접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미친 듯이 큽니다, 사이즈가. 네, 일단 저희는 텐트는 다 쳤고 이제 러그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그 제품은 혹시라도 파밀리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에어텐트 구매하실 때 이 더이든 이 회사 거 쿠디 전용 아니어도 이 회사에서 그 텐트에 맞게끔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도 괜찮습니다. 발이 차갑지 않고 냉기도 안 올라오고 되게 좋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발매트 깔려 있고 전실입니다. 전실 러그 깔려 있는 모습이고 이제 후실, 네, 이쪽에도 러그를 이쁘게 잘 깔아놨습니다. 저희는 여기다가 오늘 같이 동봉해서 받은 우레탄 창, TPU 창을 설치할 겁니다. 자, 우레탄 창을 이렇게 해서 이제는 붙여주시고, 그치? 맞지?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일단은 요 밑에 TPU 창 전용 지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사장님. 아, 네, 도착했는데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혹시 얘 파밀리아 전용 그라운드 시트가 따로 이렇게 별매로 판매하는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 얘는 그냥 없이 깔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긴 해요. 근데 이제 동계에서는 아무래도 깔아주시는 게 좋죠. 아, 그래서 혹시 있나 해서 이게 따로 별매로 판매하는 게 있나 해서. 아니에요, 전용으로 나오진 않아요. 아, 네네네. 아, 그래요? 다음 주에 갈 때 그거 하나 사서 가지고 가야겠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라운드 시트가 따로 없대. 얘가 원래 그렇게 나왔대. 네, 이런 식으로 전면에다가 붙인 건데 전실 쪽에만 붙인 TPU 창입니다. TPU 창 달면은 이렇게 투명 창으로 안에도 보이고 밖에서 안에서 밖에도 보입니다. 이쁘네요. 너무 이뻐요. 네, 하지 못했던 리뷰를 좀 마저 할까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지금 캠핑을 와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까 되지 않아서 지금 늦은 저녁에야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쿠디 제품 중에 제일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보여드린 곳이 전실만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실만 해도 길이가 한 2m 4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카키색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저는 카키색으로 예약을 해서 기다렸다 지금 샀고요. 네, 이 제품의 특징은 일단 앞에 입구 이 부분이 분리가 되는데 앞에 전실 입구 쪽을 통째로 지퍼를 열어서 분리하게 되면은 TPU 창을 통째로 이 앞에 전실 입구 전체를 통째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개방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전실 쪽에만 양옆으로 지금 제가 TPU 창을 장착해 놨습니다. 후실 쪽에는 일부러 환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레탄 창 없이 기본으로 해 놨고요. 그리고 전실 부분에서 다른 제품들 루미 에어 텐트나 아니면 13.6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홀잭이 있습니다. 겨울철 동계 때 화목난로를 설치할 때 여기다가 연통을 이쪽에 밖에 벨크로 타입을 떼서 말아 주시면은 화목난로 굴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실 이너 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전실 입구 있는 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퍼로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오늘 날이 춥다 보니까 떼지 않고 붙여 놓은 상태에서 네, 최대한 안에 자는 곳에 열기를 덜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창 쪽에 문을 살짝
조금씩 열어놨습니다. 환기를 위해서. 자, 이제 후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하고 틀리게 저는 후실은 이제 밝은 LED 랜턴 하나 설치했고요. 들어오시면은 저는 에어매트를 더블로 하나 놨습니다. 오늘은 아들도 같이 와서 저는 바닥에서 잡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더블 매트를 놓고도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가운데다가 난로를 놨는데, 만약에 4명이서 잔다 하면은 난로를 전실에다 놓고 사용하면 되겠죠. 전실에 놓고 이제 여기서 4명, 5명까지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누워서 자보니까 매트 없이 그냥 맨바닥에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밑에 전기장판 큰 거 깔고 5인까지도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후실 오면은 사이드 양옆에 좌우로 큰 창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실하고 마찬가지로 우레탄 창을 설치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에 양옆에 지붕 쪽은 우레탄 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달을 봤는데 밖에가 정말 잘 보입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정면 쪽에도 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제작된 건데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 자체가 정말 결로에 강한 면세지라 밖에가 정말 춥거든요. 근데 지금 결로 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뽀송뽀송하고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4도 정도 찍혀 있던데 뭐 물도 안 생기고 결로도 없고 위에 타프도 안 쳤거든요. 심지어 타프도 안 친 상태에서 상당히 뽀송뽀송합니다. 아, 이 우레탄 창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그때 쿠디 루미에어 텐트도 이런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창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파밀리아 제품이 아닌가? 기분 탓인가? 어쨌든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저는 지금 야외에 나와 있고요. 이쪽은 지금 후실 쪽, 이너 쪽 있는데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얘는 양쪽으로 돼 있네요. 넓게. 이게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보이시나요? 환기가 더 잘 되게끔 상당히 넓습니다. 네, 라이트가 좀 약해서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열악하지만 그래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봤을 때 이런 감성이 나옵니다. 쿠디 로고, 여기가 후실면이고 네, 안에 내부를 봤을 때 피어창으로 보는 실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개방감이 좋습니다. 네, 여기서는 라이트를 제거하고 전실 쪽 TPU창을 통해서 내부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들이 안에서 핸드폰하고 놀고 있는데 아늑해 보이죠. 네, 이제 이쪽은 전실 있고 저희는 이번에 TPU창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기본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단 여기 앞에가 바로 통로라서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잘 보여서 일단은 기본형으로 했습니다. 앞에 전실 쪽 앞쪽에도 여기는 하나짜리 이쪽도 환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쿠디 파밀리아 제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피칭하면서 리뷰를 한 거라 아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제품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사이즈도 크고 일단 개방감도 너무 좋고 자녀가 3명이 있는 가족이라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물론 무거운 무게도 버티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써보면서 더 좋은 점이 있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